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에도 시장이 정말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유튜브로 트렌드를 익히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5월 달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면서 소소하게 그렇게 또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또 방송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 제가의 그런 이제 뭐 범죄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한탕에 대한 부분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꾸준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 주식을 투잡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5월달은 좀 즐겁게 한 달을 또 보내셨던 것 같아요. 뭐 따로 또 방송 중에도 저희 회원분이 YC 또160% 먹었다 뭐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6월 달도 그만큼 열심히 또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6월 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자료들 준비했습니다. 그런 자료들 보시면서 6월 달도 한번 같이 열심히 계획을 짜서 또 즐겁게 한번 주식 해보자고요. 우선은 이제 뭐 요거는 하나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과거 영상인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뭔가 설명과 말투가 답답하네요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제 말투가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제 말투가 조금은 이제 억누르는 말투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주식을 하시면서 이해를 좀더 하기 쉽도록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 뭐 그거보다는 일단 실력을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력이 중요한 거지 말이 어떻고 저렇고 사투리 쓴다 그런 것들은 사실 고치기 힘든 건데 그거는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죠. 자, 한번 그런 거고, 이걸 보다가 이제 위에 보니까, 음봉인데 체결 강도가 400인 경우는 뭔가요? 뭐 이렇게 물음을 적어 있었더라고. 음봉인데 체결 강도가 400이다. 일단은 우리가, 이는 단순하게 조금 원리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렇게 묻는 분도 이제 원리를 몰라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호가가 있고, 이제 밑에 호가가 있습니다. 그죠? 위의 호가를 체결을 하면 무조건 100 이상이 됩니다.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밑의 호가를 체결시키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음봉인데 체결 강도가 400이다. 그럼 음봉인데 체결 강도 400이다. 그거는 하한가겠죠. 하한가에 대할 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결을 시키니까 많이 체결될수록 이제 체결 강도가 높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한가일 때가 많다. 또는 이제 VI 걸리고 난 다음에 뭐 갑작스럽게 체결됐을 때뭐 400이 뜰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하락 중인데 체결 강도가 120이다. 그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체결 강도 120이라는 것은 하락하다가 위에 거를 누군가를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죠? 위에 거를 누군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체결 강도 갑작스럽게 튄 거겠죠? 그때 매수했는데 또 하락하면 그 갑작스럽게 튀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죠. 그죠? 체결 강도라는 것은 위에가 체결되느냐, 밑에가 체결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체결 강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매매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에 대한 일종의 그런 뭐랄까 이제 단기 저점, 단기 고점 요렇게 이제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체결 강도로 검색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부분들이니까 다만 우리가 일봉상의 체결 강도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나의 보조지표로서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을 또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뭐 MBN도 그렇고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
과거에 뭐 SBS, CNBC 뭐 두루두루 거치고 수익 1등들을 다한 번씩 해보고 한국경제TV에서 현재 이상로의 텐텐베거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과거부터 이제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들 성원해주시고 했던 분들, 뭐 요즘 유튜브로서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 응원에 대한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좋은 종목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한 것이, 일단은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사볼 수 있는 종목들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요 밑에 한번 뽑아놨는데, 요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L, UIL, 뭐 ENF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재룡정, 이런 것들은 6월 달에도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추천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추천했던 기업들 안에서도 좀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선정해 봤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좀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단기 흐름을 이제 재료 매매가 좀 성행할 수 있는 6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이제 실적이 이제 4월 말에서 5월 달에 실적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에 대한 실적이 이제 7월 말에서 8월 달에 나옵니다. 그 45일 내외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6월 달에 실적 공백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많이 움직이는 달이라는 거죠. 재료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외 민감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캘린더를 잠깐만 같이 보면서 좀 체크를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함했던 그림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6월 달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오펙 회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우리가 현충일, 그리고 인텔 AI 서밋, 인텔 AI 서밋. 그리고 보면 이제 애플의 WWDC, 여기도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10일, 10일, 10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경제 전망, 이제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6월 달이니까. 점도표가 나오겠죠. 점도표.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죠. 미국 PPI.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기 6월 중순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제 OPEC 관련돼서 2일로 변경됐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인텔 AI 서밋, 그리고 애플 WWDC, 그리고 FOMC.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고용 보고서도 봐야 되고, 제조 PMI도 봐야 되고, 볼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시장에 대한 흐름 다들 또못 쫓아가는 분들 계시고, 바쁜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 좋겠지만, 일일이 다 체크 못 하거든요. 내 종목만 잘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전문가만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까지 다알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너무 막 이렇게 꼴돌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대신에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중순 이후로 조금 넘어가서 보게 되면 보면 통화정책 회의들이 많습니다. BOZ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그리고 BOE, 그죠? 그리고 EU 정상회담도 있고, EU 정상회담도 있고, 이 통화정책 회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아까 다시 그 PPT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6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잡아본다면,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4.5에서 5% 금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함을 보였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국채, 채권에 대한 부분은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빈문서입니다. 빈문서인데 빚을 내면 이 종이를 가져가고 대신에 내가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이자를 줄게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채권은 특이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서 5%까지 올라왔다. 이자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죠? 이자가 올라왔다. 이거에 이 채권의 주인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의 국채니까. 그러면 미국의 빈문서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 자체가 4.5에서 5%까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6월 달에도 여기에 따른 이슈는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6월 12일, 바로 FMC 회의 때까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불확실성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척점을 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까지도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동이 이번에 6월 달 되면서 이제 또 OPEC 회의가 또 있어요. OPE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래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환율에 대한 변화가 또 크게 나타납니다. 자,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1370원 위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이상을 기록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한네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긴 기간 동안 계속 원화 초약세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도 내수보다는 현재는 수출주 위주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월달을 돌이켜봐서 복기를 한번 해봤을 때 미국발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발 모멘텀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5월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6월달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밟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더 6월달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날 건데, 자,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뭔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박수권에 좀 갇혀져 있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갇혀져 있는 형국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뭔가에 대한 주도주 패턴이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붙여내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붙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부진하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조금 주춤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길게 보면서 뭔가를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은 지금 자리에서는 먹히기가 조금 힘듭니다. 조금은 단기적인 흐름에 좀 주목하면서 일주일 또는 2, 3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지금은 종목을 좀 바라봐줘야지만 좀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를 봐요. 아, 그냥 이 종목, 매수했는데 곧장 수익이 또 넘어갔네? 그럼 여기서부터 보유하고 들고 와봐야겠다. 자, 요즘은 그렇게 들고 와 보시면 수익이 또다시 본전이 와요. 지금은 그 매매가 조금 통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매수했는데 오늘 급등 나왔네? 20분도 올랐어. 어떻게 됐나? 그러면 일부 이익실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지금 시장이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시장이 있고, 사실, 지금 시장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쫓아오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워낙 약세 기조를 보일 수 있는 실적의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저가에서 길게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종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좀더 대응을 해볼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추천주 중에서도 야, 요 종목은 좀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으로 오늘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SL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만큼 강조를 해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주들은, 우선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현대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현대차가 지금처럼 상당한 주가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가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였고, 이때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그렸을 때 이슈가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전기차 공장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 또두 번째가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개가 돼 있어요. 바로 인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기업들이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고,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건데, 그에 따른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L 같은 기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또 마진폭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2에서 3% 마진이 상당히 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L이라는 기업이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마진폭이 좀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좀더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뭐 지금도 좋은 움직임이지만 앞으로도 좀더 6월 달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장수 부품주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는 이제 장수 부품주가 조금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완성차로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뭐 YC 같은 기업들이 금요일 장에서 상한가를 또 다시 한번더 가면서 뭐 160%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너무 축하드리고, 원래 YIK였을 때 우리가 추천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장비주들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6월 달에는 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배우게 되죠.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지지가 강한 종목은 결국 그 지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더 지지가 강해지죠. 지지가 강한 종목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강해지고,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면 또다시 지지가 강해지죠.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은다면, 이런 자리가 어때요? 저항이 지금 대단히 강한 자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번 돌파를 시도를 하지만 뚫지 못하는 자리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한번 같이 보면 지지가 상당히 강했다. 여러 번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강한 지지를 보이다가 이번에 강하게 푸시가 들어가면서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이 말인 즉슨 강한 저항에 대한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강한 지지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한 변곡이 떠 있는 자리는 우리가 흔히 추세에 대한 추종을 하면서 추세대로 넘어가는 자리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추세는 어떻게 끄라고 했습니까? 이제 저항을 끊는 거죠. 저항을 이렇게 끊는 거고, 대신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의 추세대는 어떻게 끄라고요? 밑에 있는 지지점을 이렇게 끄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지지점 밟고 난 다음에 각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단계 안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6월 달에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뭐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월 초에는 삼성의 또 갤럭시가 공개가 또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폴더블 관련주가 6월 달에도 저는 이슈를 좀 더 내뿜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제 초도 물량은 찍혔을 건데 거기 안에서 이제 보면 이제 UIL 같이 보겠습니다. UIL이 사실 큰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작은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해서 급등 전에 한번 우리가 추천해 드렸고 지금도 이 추세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UI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수 또는 방진 같은 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자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매번만 나오지 않아요. 가끔씩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저는 현재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이 현재가 6월달이 한 번씩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더블 관련주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세경하이테크나 에스코넥이나 뭐 DKT도 그렇고 UIL도 그렇고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꼽는다면 이 UIL이 그래도 조금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봐서 UIL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캘린더로도 보셨지만 우리가 애플에 대한 WWDC 또는 인텔 AI 서밋 결국에는 이제 생성 AI 시장이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까지 이제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라든지 AMD에 대한 움직임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들이었는데 나머지 이제 팹리스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 좀 더 확대가 된다고 본다면 삼성도 여기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노력이 바로 이런 이제 팹리스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코아시아를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코아시아라는 기업은 코아시아 계열사 코아시아 넥셀이라는 기업이 과거 이제 엑시노스를 설계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코아시아가 설계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코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팹리스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아시아는 계열사에 대한 이 엑시노스에 대한 개발 움직임들이 오히려 호강 효과로 이 코아시아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로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여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한번 시세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지금도 보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대죠. 그리고 이런 차트들이 보면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버리면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움직임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대신 6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좀 더 저렴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 더 본다면 이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지수가 힘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보는 저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또 우리가 올해는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언론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한전에 대한 민영화,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엮이는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AI가 폭발력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특집적인 부분 기사로도 많이 넣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죽더라도 결국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재료용경 같은 기업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기만 쳐보면 종목이 엄청 많이 떠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량한 기업, 빅4라고 합니다. 빅4. 빅4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용전기를 보시는 거예요. 빅4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LS 일렉트릭, 자, HD 현대 일렉트릭, 그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렇게 네 가지가 빅4예요. 자, 매출로서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이네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진폭이 많이 개선된 기업이 재롱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빅4인데 하나 더 붙이면 재롱전기까지. 그 나머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런 우량주보다 조금은 개별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좀더 강한 기업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미국발 모멘텀을 보고 수출주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 나는 빠르게 넘어가는 테마로 본다. 그러면 이 외에 이제 좀더 테마적인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돌림자, 전기 돌림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월봉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월봉 보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현재까지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를 이끌어왔던 것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는 빠져나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말인즉슨 추세적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분간은 이 추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재롱전기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6월 달에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전력 설비는 수급이 워낙 받쳐주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6월 달도 또 우리가 또 즐겁게 한번 주식할 수 있는 또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자고 이제 같이 호흡하시면서 시장을 함께 즐겁게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월수 목요일 날 한국경제TV에서 또 이상로의 텐텐베거 또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이런 강연에 대신 온라인으로 현재 유튜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6월달에도 즐겁게 주식하시면서 자고 즐겁게 유튜브 보시면서 또 6월달 한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월달 수고하셨고, 6월달도 빨간 주식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